그렇다면 이 팩감을 못 받는다? 또 어마어마한 바꿔치기가 아, 나오는 거네요. 네. 자, 메워봤고요. 이렇게 메우는 편이 흙에 조금 나아 보이네요.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단패가 아니라 마지막 딴 하나, 딴 둘. 딴 그러네요. 한수 늘어진 패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. 한수 늘어진 패면은 이게 다르죠? 그렇다고 백이 여기를 하나 단수를 쳐두는 것이 과연 이득이냐? 같을 것 같아요. 어차피 따고 메우고 있게 된다면 혹시 한수 늘어진 패가 되겠고요. 오, 한수 늘어진 패는 그래도 얘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. 근데 백이 지금 저 치면 뭐죠, 근데 이게? 이거 지금 그거 치지 말고 찌르지 말고 저 치는 거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? 그냥 한 점을 잡아. 찔러요? 아니 그냥 저 쳐야 이게 있고 여기까지가 되는 거잖아요. 이러면은 수가 늘어서 이거 다시 단패예요. 왜냐면 이건 두 번을 단순하게 메워 보겠습니다. 한번 하고요. 빼때두 번을 둬야 되니까 이거는 다시 단패죠. 이어야 되니까요. 네, 이건 단패인데 이거 찔러. 아, 단수를 안 치고. 네, 안 찌르고 젖혔어야 되는데. 네. 박현 선수 지금. 이거는 지금 한수 늘어진 패가 된 거죠? 본인이 지금 얼마만큼 큰 실수를 하는지도 몰라요, 지금. 네.